다음은 인천공항 서비스 로봇 현황 및 이동 탑승교 자율주행 기술 소개라는 주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원인식 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원인식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공사의 원인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앞서 이제 뭐 센터장님, 뭐 대표님 다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인천 로봇 산업에 대해서 크게 이제 바라본 이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다면, 저는 이제 그 인천공항 내에서 현재 지금 로봇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그 정의 자체를 단순히 이제 뭐 서비스 기능 단위로 이제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산업 현장, 산업의 밀착형으로 어떻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인천공항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 개발 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이제 인천공항공사 내에는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작은 2010년도에 그 연구 개발단으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 조직 확대가 되고 인력 그 충원이 되면서 현재 2019년부터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이라는 부사장 직할 그 연구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이게 로봇이 점진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연구가 돼서 엄청 이제 고도화된 기술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 활용이 되는 그 서로 간의 이제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공항 내 연구 조직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갭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가려는 게 초창기 그 스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10년도부터 그 간단한 이제 항공기 지상 전원 이제 ACGPS라는 그 외산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그 개발권을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역량을 키워 나갔고, 지금은 이제 뭐 수화물 스마트 방역 시스템 등과 같은 어떤 정책적인 것과 기술적인 복합적인 이제 그 기술 개발 R&D를 수행하는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좀 그 수행하고 있는 탑승교 자율주행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로봇 활용 현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천공항에 이제 로봇 흔히 이제 그 탑승구역에 가시게 되면 이제 해외로 나가시기 위해서 가시면은 그 에어스타라고 하는 길찾기 로봇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공항 3단계 건설 사업 이후에 그 J터미널을 이제 영역으로 해서 그 활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에어포트 구현 이제 전략 수립을 하게 되면서 그 정부의 이제 스마트 공항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이제 J터미널이 그 준공이 되면서 그 개항이 되면서 이제 그 스마트 공항 100대 과제가 수립이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2020년도에 스마트 공항 2030이라고 하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셀프 체크인 카운터나 혹은 이제 뭐 청소 로봇 아니면 방역 로봇, 뭐 저희가 흔히 아는 에어스타라고 하는 길찾기 로봇 등을 좀 더 고도화하는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 7월 이후부터 그 한국판 뉴딜 1.0과 21년도 2.0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의 뭔가 그린 뉴딜 정책에 뭔가 이행할 수 있는 정시성 향상을 목표로 해서 그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계속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 지금 로봇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모두 이제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그 길찾기 안내 로봇 혹은 이제 배기지를 이제 이송해주는 어떤 카트 로봇 아니면은 탑승구역, 저희 이제 면세구역이라고 하죠. 그 면세구역 내에 자율주행 에어라이드라고 하는 자율주행 셔틀 그 모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정부 과제로 수행 중인 이제 스마트 5G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 기반의 스마트 방역 로봇
등이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에어사이드 영역이 아니라 이제 여객들이 이제 주로 다니는 랜드사이드 구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여객 사용자들 밀접형의 서비스 로봇들이 이제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인천공항의 현황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그 공항 전체 운영 효율성을 효율화를 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현재 세 가지 꼭지로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천공항 물류 로봇 이동 화물 처리라고 해서,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인천 내에 많은 이제 물류 로봇 관련된 그 회사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인천공항의 이제 BHS 설비 내에 그 고하중 굉장히 무거운 화물들이나 아니면은 BHS 설비들에 대한 어떤 부품들에 대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송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단순 업무들을 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그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그 고민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가 공항 이제 에어사이드 계류장 쪽 보시면은 그 뒤에다 이제 컨테이너들을 굉장히 많이 싣고 다니는 터그카들이 있어요. 그 터그카들이 일정 이제 라인에 따라서 이제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그 차량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건 어떨지라는 이제 이런 방향들도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에 이제 패신저 보딩 브릿지라고 이제 이동 탑승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사람이 이제 모든 이제 그 제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은 잘하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게 잘 못하고 그게 결국에는 나아가서 그 항공기가 이륙하는 혹은 이제 들어와서 승객이 내리는 시간들에 대한 그 초창기 이제 그 딜레이 타임을 계속 증대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율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먼저 저희가 지금 현재 공항 그 이동 탑승교 자율 접이원 과제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뒷부분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탑승교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접이연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 노동 그 운전자 숙련도에 따른 그 딜레이 타임이 점점 축적되면서 항공기 이륙 시간이나 이제 승객들을 받는 시간이 점점 이제 좀 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운영 시간에 대한 정시성이 결국에는 이제 항공기 시동을 언제 끄느냐, 이게 연료 소비를 얼만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고히 이제 그 규칙성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그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나아가서 저희가 그 3터미널까지 짓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사업이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로봇 산업 자체가 가지는 어떤 그 특정 수요 구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제 검토해 본 결과 그 인천공항 내에 탑승교가 200여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 뭐 제주공항, 포항공항 등등 굉장히 국내 수요만 따지더라도 탑승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제 옵션화하든 어떤 패키지 형태로 뭔가 사업화를 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좀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술에 대해서 해외 사례는 없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티싱크루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기업도 있고 하지만 실제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패키징 형태로 판매하는 그 회사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신메이와라는 회사하고 호주의 이제 에어포트 이큐먼트라는 이제 두 군데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감염병이나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특정 감염병에 있어서도 그 만약에 한 사람이 확진이 되게 되면 그 팀원 자체가 다 출근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공항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제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실제 이 두 군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 그러니까 조작자가 무조건 옆에 있어야 되는, 상주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E급이나 F급, 저희가 흔히 이제 미주로 가는 미주 노선 항공기죠. 그런 이제 큰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그 탑승료가 대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선 위주의 작은 항공기 위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국 실정하고는 크게 맞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은 이게 이제 단순히 R&D성으로 끝나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현장 적용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1단계는 이제 탑승교, 이제 제너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어까지 완전히 접현하지 않는 일정 위치까지, 타겟까지 이동하는 그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두 번째, 이제 공항 저희가 이제 터미널 2터미널 확장 공사가 포함된 그 4단계 사업 준공 일자 이후에 저희가 이제 원격 제어, 아까 이제 그 카이스트 박사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원격 제어가 단순히 조이스틱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감형 형태의 원격 제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단계에 그 스콥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이제 3단계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실제로 현장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 기술 개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숙화 단계까지 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기 위한 3단계의 연구 스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이제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기존 시스템은 운전자가 앞에 이제 캐빈에 그 엣지에 이제 간 상태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작을 하는 형태인데, 지금 신규는 이게 제한 지금 개발 중인 시스템은 원격 관제소, 그러니까 관제소에서 그런 상태의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 확인을 해서 그쪽에서 명령을 내려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 접현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실제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에 그 영상, 그 항공기가 들어오는 그 영상을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어떤 도어를 찾는 과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영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AI 기반으로 단순히 이제 그 학습을 많이 하지 않은 그 데이터셋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이제 도어를 찾을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라이다나 이제 다른 이제 복합적인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항공기 도어 나아가서 이제 항공기 랜딩 기어를 그 디텍션을 해서 이제 실제 항공기 위치까지도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탑승교 도킹 제어 기술입니다. 그 실제로 탑승교가 경량화, 처음에 이제 설계 당시에 경량화가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그 약간 좀 러프한 시스템인데, 실제로 그래서 앞에 이제 저주파 대역의 어떤 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감속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C급이나 D급, 그러니까 작은 항공기를 접현하기 위해서 멀리 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제 진동 저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 제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제어 로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패스 플래닝이나 아니면 포인트 투 포인트 제어 기술까지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단계로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되면은 2차적으로 실환경에 이제 적용을 해서 뭔가 이제 좀 좀 휴리스틱하게 좀 더 제어 게인을 잡아가면서 어떤 이제 적용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이제 확보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PLC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제어반이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운전 전용의 어떤 PC를 설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상호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떤 이제 운영 천이를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든 이제 좀 그 고장이 나더라도 어떤 고장 알람을 띄우던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제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추진 중인 그 프로젝트나 아니면 공항의 로봇 현황들을 좀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직이 확대가 되고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그 이렇게 프로젝트 수행이 긴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학연 나아가서 이제 관까지도 이제 공동 연구 개발 국가 과제를 통해서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저희가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이제 작은 이제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항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한 어떤 이제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그 나중에 추후 5단계 사업까지 나아가서 제3여객터미널까지 만들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로봇 활용을 하고자 하는 굉장히 산업 현장은 무궁무진하게 많고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서 좀 더 이제 통합 관리가 되고 원격에서 이제 뭔가 관제도 되고 관리도 되는 어떤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공항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제언 주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인식 박사님이셨습니다. 인천공항이 어떻게 계속 전 세계 1위 공항을 유지하고 있는지 단면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코드가 맞는 기업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개발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